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촌농부 부부입니다. 저희는 올해 귀촌 4년이 됐고요. 저희는 농사를 져서 먹으려고 귀촌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농사를 짓고 저는 텃밭을 가꾸는 그런 일을 분담해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자급자족해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호박은 저희가 살짝 쪄서 오븐에다가 30분 정도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맛있게 구워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텃밭에 나가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오이가 주렁주렁, 가지가 주렁주렁, 그래서 호박도 아주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마리네이드해서 오븐에 구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하고요. 그다음에 소금, 후추, 짭짜름하게 돌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탈리안 허브 소스, 허브 좀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오븐에다 구웠더니 아침 식사로 아주 제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골에 내려올 때 강촌으로 귀촌을 했을 때는 초고도비만이었어요. 초고도비만 앞자리수가 우리가 세 자리수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아주 많이 바뀌어서 70대 초반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비만이지만 아주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아서 이렇게 아침이면 먹거리에 진심으로 저희가 요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븐에 한 40분 정도 구웠더니 아주 맛있는 야채구이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먹을 때마다 살짝 데펴서 먹으면 정말 아주 먹거리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우면은요 정말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배변 활동 좋고요. 그 다음에 가스 안 나오고요. 아주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야채구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